이제 약간 무서운 거 들어갈 건데. 예. 좋아하세요? 아유,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가봐야지. 저희 엄마는 항상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뭐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안 가봐서. 그러니까. 뭐가 왕 나오면 그게 무서운 거지, 뭐. 알고 가면 재미없어. 그냥 가야지. 이게. 땀 좀 흘려야지. 뭐. 동성끼리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 누구랑 들어가실래요? 동성끼리는 안 된다. 동성하고 누나하고. 아, 그 누나하고. 누나끼리. 그 이유를 조금 알게. 왜? 놀래면 꽉 끌어안아야 되니까. 무섭더라고, 놀리잖아요. 알았어. 난리 나겠다. 놀래키는 데가 아니지 않나? 무서운 데라고 그랬어요. 어, 나 저런 거 좋아하는 거야. 아우, 싫어. 서로 의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네, 잡을 수밖에 없는. 아, 여기구나. 아, 무서워. 저희 엄마야. 일로 들어가면 돼요. 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 무서운 거 엄청 타요. 아, 나만 믿어요. 나만 믿어요. 눈 감고 가시네요. 나는 하찮은 아버지만 믿을래. 표정이 진짜 한결 빨라지셨다. 저희 먼저 갈까요? 네, 먼저 가. 가이드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갑시다. 먼저 한번 가보세요. 갑시다. 나만 믿으시오. 가요? 먼저 가. 보시죠. 정직한 맞나 보다. 언니 못 만나면 간 줄 알아요. 알았어. 아니 어머님은 되게 올게요. 씩씩하세요. 원래 저렇게 씩씩하지 않으신데.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하는데. 아 무서우면 어떡하지? 난 영화 보러 갔어도 무서우면 안 봐요. 눈 감고 있어. 난 그저 무서운 귀신 나오고 이런 건 별로냐. 아니 남자분이 왜 그러시는? 아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남자도 사람인데. 어쩌지 마요 누님. 제가 앞장 누가 앞장설까요? 어머니 앞장 서실래요? 네, 따라오시오. 따라오시오. 이게 예쁘죠. 따라오시오. 오 깜깜해. 오. 카테는 걷어? 어. 아무것도. 나 너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뭐가 보여야 가지. 아. 아니 뭐가 보여야 가지. 아. 아니 손 내리지. 어. 들어갈까요? 어 너무 무서워. 아. 이따. 아니 뭐 카메라 보고 무섭다 그러면 뭐 어떻게? 아니 인솔하셔야죠. 진짜 겁 많구나. 그럼 하나 둘셋 다 같이 들어. 제가 어깨 잡을게요. 하나, 아, 나 진짜. 하나 둘 셋. 누구 없어? 그럼 하나 둘셋 다 같이 들어. 제가 어깨 잡을게요. 하나, 아, 나 진짜. 하나 둘 셋. 누구 없어? 어. 안 보여. 뭐야? 왜? 너 아무것도 안 땡겨? 아, 사람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어딨어. 저 무서운 거 엄청 타요. 아, 나만 믿어요. 네, 따라오시오. 갑시다, 나만 믿으시오. 갑시다. 어머니 군인이세요? 물통. 무서운데 지금 재미있으셔. 물통. 왜? 뭐야? 뭔데? 뭐야 이거?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나 보다. 바람. 아니 저분들 끝까지 가시겠어요? 지금 10m도 못 가고 같은데. 아니 다들 부모님 소리 지르는 거 오랜만에 듣지 않으세요? 아니 저런 하이 목소리를 처음 들어봐요. 아 이거 어머니 진짜 안 드셨어. 따라오시오 그러셨는데 진짜 안 드셨다.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요만한 조명 하나가 없어요. 근데 앞이 깜깜하니까 아 정말. 다음 어떻게 될까요? 다음 커플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이게 먼저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겠네. 심호흡 좀 하고. 왜 끝이 없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가?
안 열리는 게 뭐야. 아, 이제 그만 갑시다. 후진, 후진. 후진하면 너무 부러워. 아, 그만 가, 그만 가.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끝났어. 목 쉬겠다. 아, 하나 더 무서운 척. 뭐 무서운 표정? 사진 찍은 건가? 어머니, 다 들렸어요. 자, 기대됩니다. 이리 오세요. 손잡고. 네? 일단은. 아, 캄캄해서. 들어오셔. 오, 상남자. 오. 역시. 너무너무 무서워서 생각을 했고,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손을 잡고 가자 해서 그분이 잡아줬어. 자꾸 꼭 잡고 가니까. 이제 무서운 게 배에 좀 줄어들잖아.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아이고. Sketch the tree. 여기가 이상한데 이것도 뭐가 나오려나? 오, 아버님은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 둘 다 너무 조용하죠. 아니, 놀랐는데 지금. 차분하게 그냥. 아이고. 예. 리액션이. 뭐야 이거? 아버지 스타일이 막 깜짝 놀라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막 이거 무서운데 참아내시는 스타일이구나. 감독님 밟으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어디 계시죠? 아유. 그냥 눈 감고 오셨어요. 제가 손만 잡아드리고 그냥 이렇게 끌고 저기 뭐야 앞에서 그냥 자꾸만 갔거든요. 아, 방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 무서운 건 둘째치고. 다 왔네. 다 왔어요? 네. 엄마, 우리는 별로 안 무서웠네. 어머니, 엄마. 다 이유가 있어요. 엄마, 우리 무사히 통과했다. 어떠세요? 아, 왜 이렇게 소리 질렀어? 겁나게.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나이도 별거 아니지요? 별거 없죠?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아,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이, 계속 딴 건 보고 오시던데. 아, 어떻게 알았어요? 네? 나 그 눈 감고 막 따라왔어. 손 잡고 왔으니까. 손 꽉 잡아주니까 안 무섭지? 놀라시면 더 무서워하실까 봐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약간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인생샷은 이미 나왔어요, 두 분이. 이제 몇 장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몇 장이냐. 오, 너무 친해지겠다. 아, 웃기겠죠. 이런 데 진짜 몇십 년 만이시죠? 어린이 대공원, 그 용인 자연홍 이런 데 가신 지가 얼마 됐어요? 오래됐지. 기억도 안 난다. 애들이 다 컸으니까, 40이 됐으니까 뭐 한 10년은 다 넘었지. 굉장히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처음 간 것 같아요. 또 거기는 또 너무 좋은 거야, 또 테마파크는. 거기가 이쁘고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일로 지나가야 돼요. 예, 예, 예. 일로 지나가면은 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아, 어머머. 가야죠. 피디 지나가야지. 그렇다면 가야지. 피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 저희 네. 좋은 인연 나타나게. 좋은 인연 나타나게 해주셔서. 좋은 인연 나타나게 해주셔서. 아, 좋은 인연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마음으로. 아니, 손 대리가 나타나야지. 통과했어, 우리가, 통과했어.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통과했어. 손 대리가 나. 야, 이것도. 딱 멋있겠네, 밤에 오면. 유럽까지. 밤에 오면 진짜 예쁘겠다. 유럽까지 딱 해놨다, 보니까. 멋있다, 멋있다. 아니, 무릎이 그렇게 안 좋으셔? 무릎 수술했어요, 인공 관절. 한 1년 만약에 안 잡고 이렇게 가면 돼. 감사합니다. 뭐 계속 잡고 가지, 뭐. 뭐, 뭐 계속 잡고 가지, 뭐. 뭐. 이미 뭐 상황 끝났어. 너무 보기 좋아. 어제는 잊어라. 뭐 계속 잡고 가지 뭐. 그러세요.
그냥 때려놓고 손잡고 데이트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새로운 모습 오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미군 그 문화가 많이 유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수제 버거가 유명해서 저희 그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네네네. 아유, 좋아하세요 햄버거? 네. 네. 가끔 먹는 거는 괜찮지. 맨날 먹는 게. 그죠. 맨날 먹으면 좀. 네. 그런 게 좀 안 먹어도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 저게 유명한 거다. 햄버거들 안 좋아하시지 않나? 사실 보고 이렇게 드실 드실 일이 없죠. 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거의 보고는 거의 한식 위주로 다 음식 좋아하시니까. 왔다 맛있는 거 왔다 먹어 왔다. 이걸 치워야 되는가? 네. 아이고 남자도. 아유 거 엄청 크네요. 이걸 어떻게 먹지? 입 운동해야 돼. 이걸 어떻게 먹어? 그 입을 어떻게 다 벌려서 먹지? 엄청 크지. 뭐 어떻게 먹지? 다 망가져 먹겠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와 이거 어떻게 먹냐? 따로따로 먹으면 맛이 없을까? 좀 깎아. 깎을 눕혀. 약간 빵도 되고 뭐 밑에 좀 되고. 아마 이제 막 젊었을 때 같은 때 드셨을 텐데 또 그렇게 음식 먹으면 또 막 이렇게 젊은 시절 기억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나 보다. 꿀맛이네. 아, 지금 뭘 드셔도 꿀맛이실 거예요. 너무 맛있네. 동훈 씨는 그새 좀 늙었는데요. 살이 빠졌어. 그 귀신의 집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나 햄버거 잘 안 먹는데 진짜 맛있다. 이런 생선 안 사 먹거든? 다들 잘 드신다 진짜. 그러면 혼자 지내시는데 보통 어떻게 해서 드세요 밥은? 나물 종류부터 시작해서 반찬, 고기, 생선 다 해서 먹는. 혼자 먹어요. 저도 그렇게 자주 드시면 좋겠네요. 아, 전 요리 못해요. 음식 잘하시요. 네. 요리 못해요. 근데 제가 엄마 닮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더 못할걸요? 뭐 몸매를 봐봐. 살 안 해먹고 생겼다. 해 먹을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쉽게 살게 돼요. 그럼요.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햄버거 잘 잡수시네. 난 빵을 좋아해. 그렇게 그 하나 큰 거를 다 잡수.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사드릴게. 이렇게 잘 잡수시네. 난 빵을 좋아하거든. 나는 지금 이가 좀 안 좋으시고 해서 조금씩 드시길래 통 안 드신다 그랬더니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사드릴게. 제가 제과점을 했었어요 옛날에.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햄버거 이런 것도 내가 잘 만드는데.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어요. 해주기까지 뭐든 사드릴게 하여튼. 내가 이거 빵을 잘 안 좋아해가지고. 빵을 안 좋아하시는데 제과점을 하셨다고요? 네, 아버님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지켜보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챙기시고. 어떻게 드시는지도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지금 뭐 화장실 같은데 갔다. 그래도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 네, 오래간만에 이런 데 오니까 재밌는 이유.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 이겨내셨으니까 또 뭔가 하나의 추억이 쌓이신 거죠? 저기 하셨어요? 저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사별해서 이별했어요. 저요? 네. 애들 어렸을 때 이혼했어요. 아, 이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 딸을 다 키우셨어? 아유, 힘도 싫어요. 뭐 어렵게 그냥 지나간 거지. 그러고 중간에는 또 같이 만나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안 되더라고.
한번 헤어지니까. 일은 하시네, 노시진 안 하시네. 네. 아, 놀면은 맞았다. 사람이 나한테. 그럼요, 놀면 안 돼. 몸이 움직일 때까지 일해야 돼. 그래, 아, 저, 아버지가 벌면서 가는 거하고 놀면서 용돈 하는 거 다르거든. 그렇게 하시들도 부담 안 갖고 좋네 뭐.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 안 아프면 뭐든 잘 수 있어요. 그래 첫째 건강해야 된다니까. 그 자기한테 쓰는 건 아끼면 안 된다니까. 얘기를 조금 내가 제가 먼저 붙여봤지 부친이 같이 앉아서 하니까 얘기를 잘하시더라고. 잘하시면서 매너도 좋으시고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생각한 만큼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서로들 얼굴 보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이제 열리는 건 사실이죠.